세종시 소정면의 한 영농 폐기물 공동 집화장입니다. 집화장 크기보다 훨씬 큰 폐기물 더미가 집화장 옆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영농 폐기물뿐만 아니라 폐농기계와 일반 생활 쓰레기도 뒤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 집화장이 조성돼 있지만 정작 이곳엔 빨래가 널려 있고 영농 폐기물은 바로 옆 공터에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또 다른 공동집화장. 앞선 곳보다 상황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폐기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수거해가지 않았는지 폐기물을 담은 마대자루가 이렇게 사각 으스러질 정도입니다. 농약 빈병은 마대에 담아버리거나 수거함에 따로 배출하도록 돼 있지만 폐비닐과 함께 섞여 있기 십상입니다. 폐기물은 집화장을 넘쳐 흐르고 고물이 된 창호는 물론 썩은 농작물까지 온갖 쓰레기가 난무합니다. 아무튼 버리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다도 버리고 저기서 오다도 버리고 동네 사람도 갖다 버리는데 아주 시급해 죽겠어요. 난 우리 집 가는 길인데 냄새도 나고 그렇잖아요 사실. 이렇게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폐기물은 수거를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그 비닐이나 뭘 버려야지 좀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게 완전히 쓰레기장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수거 해오기가 좀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일부 공동집화장은 설치 장소 선정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천이나 농경지와 인접해 있는 곳이 많아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자칫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가 오면 방치된 살충제나 농약병이 잔여물이 땅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집화장 인근에서 농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안전한 먹거리의 위험 요소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마을별 이장 등을 중심으로 배출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수거 집중 기간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신속히 수거업체에 인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농 폐기물의 효과적인 수거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설치되고 있는 공동집화장. 제대로 된 관리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